전 덴파구미 점아이엔씨 위 모가미모가 29 바 허리를 대담하게 노출한 섹시샷을 공개했다. 완벽하게 완성된 아름다움 등이라는 찬사의 목소리가 끌어오르며 남성 팬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모가미의 11일 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굉장한 등입니다. 매일 여러가지 일이 되어 즐기고 있습니다. 단지 어깨 결림이 심해서 조금 힘드네요. 라고 서술하면서 어른스러운 검은 드레스를 입은 백샷을 게시했다. 드레스는 뒷면이 대담하게 열려있고 거의 대부분 허리가 노출된 상태. 견갑골이 아름답게 노출되어 일체의 낭비를 느끼게 하지 않는 마무리 상태이다. 단순히 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엉덩이 라인은 여성스러운 원만함을 유지. 허리는 잔뜩 긴장된 바로 완벽한 몸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홀딱 반할 정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넷상의 팬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견갑골. 어른의 성적 매력, 엉덩이가 에로틱해, 등의 세로선이 완벽, 섹시하고 멋진 허리, 등에서 천사의 날개가 나올 것 같아, 등 극찬의 코멘트가 새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될 것 같은 아름다운 등과 섹시한 엉덩이 라인에 매료된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다. 모가미는 2011년에 덴파구미 점아이엔씨의 새로운 멤버로 데뷔해 그룹의 그라비아 담당으로 인기가 폭발. 아이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덴파구미의 금발 아이로 인식할 정도로 그룹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지지를 모았다. 그런데 지난 여름 갑자기 그룹을 탈퇴? 올여름에는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너무 미디어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전혀 활동이 축소될 기미가 아니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다운타운 나우, 후지 TV계 등에 출연. 괜인에게 넘어간 에피소드 등을 폭로해 큰 반향을 부르는 등 이전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또한 독립에 위해 그라비아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모가미는 자신의 SNS에 자주 섹시샷을 작성했다. 올해 8월에 등장한 남성을 위한 패션 잡지 스마트 타카라지마샤에서는 보이시한 스트리트 계 패션의 몸을 대담하게 노출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미지의 화보에 도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룹 시절부터 그라비아에서 대인기였던 몸은 한층 더 진화.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에서 수직선 선명 위 아름다운 복근을 선보였던 적도 있었고 덴파구미 시절보다 섹시함. 이 더하고 있다는 평판이다. 솔로 전향으로 기세가 쇠약해지기는 커녕 이전보다 매력적이 되어버린 모가미 모가. 아이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그녀가 어떤 진화를 보여줄 것인지 앞으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다. 신곡